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정말 변화되거든요. 그전에는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도 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갔다가 예수님 따라다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이후로 완전하게 변화됐어요. 성령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로마 병정이 제사장들이 겁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 맞지? 너희도 죽인다.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 복음 전하지 않고는 못 살아.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세요. 베드로야, 사람이 너를 찾아와. 그를 따라가.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되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난 바울이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여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리고 테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그 사역의 원동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40대 전반에 소명이 왔어요. 목사해라. 하나님 목사 못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을 하고 목사랍니까? 5년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갔다가 왔어요. 천국 갔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껍데기 위에 저 사람이 제 아내가 누워있고 옆에 제 껍데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꼬집어 봤어요. 이게 꿈인가 생실까? 너무 천국 본 게 확실하고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난 게 확실하고 아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미련한 것이 깨닫지 못하고 안양 갈매산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사람아 천국을 보여줬는데 그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서 전도사로도 못 가고 개척밖에 길이 없잖아요. 개척을 하려고 저 경기도 덕소라는 곳이 있어요. 워크힐 돌아서 싹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제가 고향도 가깝고 여기야. 여기 하나님이 개척지를 주셨구나.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침례교회가 없어. 제가 침례교 신학을 했거든요. 침례교회를 세워야지. 아 근데 8번, 9번 갔다 왔는데 개척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고 새벽에 무릎 꿇으면 선교사, 선교사, 여기 와 있는 저희 아내가 여보, 우리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입을 탁 모았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쉬가 된다. 선교사 아무라 가냐? 우리가 나이가 몇이냐? 그랬어요. 근데 계속 선교사, 선교사를 해서 6개월을 새벽마다 울며 따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선지학교 입학했고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한국에서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며 따졌더니 6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새벽에 신년호 내가 가냐 내가 가지 내가 오냐 내가 오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줄 알고 못 간다 그랬고 제가 하는 줄 알고 못한다 그랬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아 내가 가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셔요. 그래서 무릎 꿇고 다시 울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교지로 갈게요. 어디 나라로 갈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48이었어요. 선교사 훈련원에서 45 넘었다고 안 받아줘요. 그리고 저 선교사를 가면 후원금 100불도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총회에서 한 달에 2,000불이 없으면 해외 선교부로 못 나간대요. 선교사 훈련 기간에도 안 받아준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의 총회 총무가 베트남 가지 마세요. 아, 베트남을 가라고 하나님 그러셔요. 그러니까 1952년생이라서 목사님이 저보다 10년 연배신 것 같아. 네. 11년. 네. 근데, 네. 총회 총무가 베트남 가지 마세요.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선교가 안 돼요. 다른 나라 가세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베트남 간다. 선교 훈련 못 받았죠. 해외 선교부에 소속도 못 했죠. 선교 연구 100불도 없죠. 근데 우리 아내와 21살짜리 딸, 19살짜리 아들을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너는 해병대 빨리 갔다가 제대해서 베트남 와서 대학을 해라. 그러니까 해병대 보내고 딸 손잡고 아내하고 인천공항 개항식한 그 이튿날 베트남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선교 후원금 없고 도와준 사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이 잘 먹는 사람 같아요? 못 먹는 사람 같아요? 21년 동안 한 끼도 굶어본 일이 없습니다. 가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 베트남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아무나 할 수 있더라고요. 달라서 가니까 절이 있어, 절이 생겼어. 아니 이게 뭡니까? 미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절 짓는 걸 못 막는데. 근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태국 사람이 갖다 절을 져가지고. 근데 베트남은 기독교 종교 자유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못해요. 근데 제가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베트남 한인교회 32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종교성에 제출해가지고 지표가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한인교회를 호텔에서 전전하다가 베트남인의 침례교회로 들어가가지고 2년간 예배를 잘 드리다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교회가 헐렸어요. 그 교회를 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들 내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25만 불을 주셨어요. 베트남교회는 43만 불을 도로 보상금 받고 해서 6층 교회를 잘 줬습니다. 15년 목회하다가 후배에게 잘 물려주고 잘 물려줬다는 얘기는 교회를 물려줄 때 힘들어요. 마귀가 역사해서 돈 받고 물려줘. 10만 불 받아. 아니 10억 정도 받아도 돼. 한국은 다 그렇게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부부도 시험 들었어요. 여보 한 5억 좀 받아가지고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한 푼도 못 줬는데 1억씩 주고 우리 노후에 한 3억 원 쓰자. 이런 마음이 들어 마귀가. 그래가지고 후배 목사 오라 그래가지고 야 여지껏 내가 베트남에 손 못 놨는데 이제부터 진짜 손 놓는다. 네가 알아서 해라. 깨끗하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구촌 선생님께 한인촌에다가 세워가지고 10년 됐고 그때 이제 조인순 사모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목사님도 한번 오셔야 돼. 제가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한번 오시고 목사님도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한인교회를 했고요. 한인교회 왜 했느냐? 한인교회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아무리 공산당일지라도 경찰들이 교회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선교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선교팀 오면 선교 보고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인교회 세우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래서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제 제가 워낙 무대포로 생겼잖아요. 겁도 없이 22시간 차 타고 다낭까지 가서 내륙지방으로 가서 껀덤, 블레이크, 안케 쭉 돌고 그러니까 교회가 월남절 끝나고 25년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 감옥 가고 추방당하고 신학교 문 닫고 그런데 미국 하원인권위원회에서 베트남이 기독교 자유 없다고 계속 기독교 자유 줘라 유럽의회에서 또 자유 줘라 그러니까 이제 2001년도 2월 달에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도 기독교가 자유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 지역에 침례교회를 찾아다니니까 전부 지하에 들어가서 안케라는 곳에 가니까 사역자가 제 여기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경찰들한테 매 맞고 막 이러던 시절에 베트남을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9월 달에
3,500불로 강의실 두 개, 꼭 요 공간만을 해요. 그걸 지어가지고 신학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가 이제 금년에 18기를 모집을 하고 160명이 졸업을 했고 120개의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들이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김영천 목사님이 120번째 지은 교회예요. 그게 2만 불 들여서 지은 교회예요. 옛날에 1,500불로 지었어요, 교회를. 근데 물가가 오르고 올라서 2만 불 들어요. 한 5만 불 정도 들으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 지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500명이 모이는 교회 두 개를 지어야 되는데 5만 불이면 한국에 한 6천만 원 되잖아요. 6천만 원 갖고 무슨 교회를 지어요? 그렇죠? 한국에 개척도 못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은 아직도 그런 이제 교회가 있고 몇 개 교회를 계속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 사찰이 엄청나요. 캐톨릭 성당도 엄청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신학교를 해서 선지생도를 잘 양성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영성과 영역을 키워서 저들을 보내서 저들의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면 소명자들도 나오고 지교회도 세우고 베트남을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겠구나. 제가 그런 확신을 갖고 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 신학교가 이제 자체 건물이 있어요. 3층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의실, 대학원 강의실, 그래서 학부가 60명, 대학원 13명. 지금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컴퓨터실도 해서 노트북도 한 20대만 주세요. 또 베트남은 음악성이 좀 약해요. 근데 교회는 찬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도 한 15대, 기타도 한 5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 가르치는 저 실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저기 달라스에 미국 목사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많이 했는데 수십만 불 갖다 줬어요. 그러면 캄보디아도 바로 가서 캄보디아 선교사 돈을 뭐 몇백만 불 주든지 상관없잖아요. 이 사람이 꼭 베트남으로 와서 저를 보고 캄보디아에 헌금 많이 줬다고 자랑을 하고 캄보디아로 가요. 저는 1불도 안 주고. 그 속상하잖아요.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몇 년 만에 그 목사님이 연락을 왔어요. 선교사님, 내가 한국 목사 보내서 선교사님 사역을 리서치 할게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목사가 왔어요. 두 주간 제 사역지를 돌았어요. 교회당 진대 가보고 신학교 보고 한인교 설계하고. 그리고 미국 목사가 왔어요. 똑같이 또 그분이 둘러보고 미국 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선교회에서 베트남 연합침례신학교 물질로 3년간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5만 불 정도 받았어요. 큰 돈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물어요. 선교사님 앞으로 베트남 신학교 어떻게 자립시킬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제가 가진 물질이 없어요. 제가 땅 한 평도 없어요. 뭔가 이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 위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 왔어요. 달라스 가서 그 목사님 또 만나는데 저기 마음에 부담이 가요, 밤에. 그래서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밀러 목사님 만나는데 신학교 어떻게 자립시킬 거야? 틀림없이 물어볼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염소 그래요. 염소. 저는 염소를 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거든요. 시골 출신이지만 염소 그래요. 염소요? 아, 그래서 또 인터넷에 염소 찾아봤죠. 근데 염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번식력, 생존력이 강하다. 두 번째, 풀만 먹고 자란다. 그리고 세 번째, 베트남은 전 지역에 염소고깃집이 있어요. 팔로 걱정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베트남은 도시만 지나면 전부 풀밭이에요. 1년 내내 뜨거운 나라니까. 그 네 가지를 적어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 목사한테 딱 줬어요. 근데 미국 목사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걸 딱 보더니 굿 아이디어, 미션다리 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이제 거기서 이게 그렇게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간증해가지고 6천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돌아가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은 많고 내가 이제 당신네들 교회에 염소를 사주겠다 그랬더니 염소 못 키운대요. 왜 못 키우냐?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풀비에다 먹이기 힘들고 뭐 어떻고 어떻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우리 신학교가 16, 17년 됐지만 여러분 보기 어때? 내가 심장병 수술도 하고 혈관 맥히면 내가 천국 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너희 신학교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해볼 수 있겠니? 못한대요. 그러면 내 말을 순종해서 염소를 잘 키워. 그래서 염소 목장을 21개를 만들었어요. 목장 하나에 2,000불 들어요. 8개월 된 염소를 10마리 사줘요. 그러면요, 8개월 되면 앙컷 9마리, 수컷 1마리 사주면 자기들끼리 교미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5개월 이내에 15마리를 낳아요. 9마리가 15마리. 그러면 그게 또 5개월 지나면 새끼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250마리, 300마리 돼요. 물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이제 중간에 계속 팔아야죠. 파는 돈은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른 사람 50% 갖고 이익금을 제가 50% 갖고 제가 50% 갖는 이유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만 불 만들어서 법인체를 만들라 그래요. 법인체 만들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한 달에 5천 불이든 신학교에 자동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제가 없어도 신학교가 자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을 주시면 신학교 건물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자립하게 하고 제가 이제 베트남을 떠나서 은퇴해서 오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예, 염소 목장을 50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에 와서 미국 그 목사 만났는데 Very good. 열심히 하세요. 저 텍사스주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엄청난 선교 편지를 보냈대요. 10년 후 선교사가 이렇게 야곱 목장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헌금을 모아서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컬어 야곱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베트남에 이제 110개 교회를 세우는데 근간의 교회를 가보면 신학생들이 이제 저희 부부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판넬을 이만하게 해서 걸어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몰라요. 10년 전의 모습 보면 많이 젊어 있어요. 제가 사진 속에 우리 집사람도 엄청 젊어 보여요. 그런 사진이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 이렇게 돌판도 있고 그걸 볼 때마다 야 신학교 길 너무 잘했다. 이 사역자들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교회들이 견고해지고 에? 또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한 500명 가까이 부흥한 교회들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심장이 망가졌어요.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베트남은 심장을 스텐트를 박다가 의료사고가 나면 세상 말로 개값도 안 돼요. 보상금이 없어요. 그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베트남에서 하지 마시고 한국 가세요. 그래서 베트남 병원 가서 진찰 받으면 아무 이상 없대요. 아니 아무 이상 없대니 나는 어지러워 죽겠는데 길을 가다가도 여기가 막 이상하고 두 번 갔어요.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원장이 성교사님 이 혈관 갖고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두 개는 맥혀서 관상동맥 세 개 중에 두 개는 맥혀서 내가 스텐트 박았고 한 개는 수술해야 됩니다. 어휴 수술? 아, 다른 사람 수술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내가 수술을 해? 어, 수술을 어떻게 하지? 근데 문제는 수술비잖아요. 제가 100만 원 갖고 베트남에서 병원 갔어요. 근데 스텐트 박는데 117만 원 들었어요. 수술해야 된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좀 당돌해요. 선생님, 아빠가 선교사를 해서 그런데 수술하는데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의료보험 없으면 2,500만 원, 의료보험 있으면 한 700만 원. 아, 700만 원 그냥 100만 원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수술 안 한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 애라 모르겠다. 수술하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보낼게요. 돈도 못 보는 놈이 제 카드로 보내겠다. 그런데 카드가 여기서 안 되는데 한국에. 말로만 그냥 아빠 걱정 마세요. 그 뭐 아들이니까 또 인정을 해요. 뭐 아버지 뭐 제가 돈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딸도 사위가 두산중공 없다니는데 받는 월급이 뻔하거든요.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딸도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하세요. 제가 수술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 휴대폰 갖고 카톡에 김종환 목사님한테도 카톡으로 메시지 조인수 사모님도 받으셨을 거예요. 못 받는지 모르시지만 받으셨죠? 우리 선교사님 수술 들어가는데 5시간 걸린대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금 있더니 띵동 이창순 씨 통장에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1박 2일 만에 13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5시간 수술해서 여기 째고 혈관 연결하고 베트남 또 갔어요. 또 아파요. 근데요 베트남 나오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 이런 데 돌아다니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매도 맞고 강도의 위험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역자도 반드시 붙여주시거든.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꽁안들이 어느 날 저한테 초청장이 왔어. 아니 꽁안들이 저를 초청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일주일 전부터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 베트남에서 추방당하면 인도로 가자. 인도 중에도 북인도. 복음전하다 죽는데 거기에서 순교당하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상 사람인지라 날짜가 다가오니까 밥맛도 없어요. 그래서 높은 경찰청에 3층에 딱 갔어요. 통역 드리고.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물병 두 병 딱 놓고 별이 번쩍번쩍한 아주 고약하게 생긴 두 사람이 딱 앉는 거예요. 제가 거기 와서 앉아서 한 5분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꽁안들이 뭐냐면, 야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당신 진짜 목사 같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니 이제 제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당 졌지요? 안 돼. 그리고 한국에서 온 왔다 간 목사님들 이름을 다 알아요. 어? 정일영 목사 아세요? 딱 보니까 제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양심불량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거 가지고 있으니까 알지요. 하여튼 세 명 목사 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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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두 시간 동안 조서 받고 결론 신학교 하지 마세요. 교회당 세우지 마세요. 이유 기독교가 부흥하면 사회주의와 같이 못 가요. 그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흥되면 사회주의와 같이 못 간다. 이거 유물론 유물사관이잖아요. 기독교는 영의 세계잖아요.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한인교회만 하고 신학교 하지 말고 교회당 짓지 마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계속 할 거면 오늘 가방 싸갖고 나가고 안 할 거면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사인했어요. 목사님 순간 마음이 약화돼가지고 사인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방 가서 경찰 만나면 그 즉시 추방이니까 지방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 지방을 못 다니다가 어느 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통역이 전화왔어요. 목사님 경찰 왔어요. 가슴이 뜨끔해요. 어떡하지 또 신학교를 숨어 사는 거거든요. 근데 목양실에 앉아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신현우 너 지금 추방당하면 뭐가 억울해? 뭐가 아쉬워? 겁내지 말고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통역한테 카톡 보냈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들 하라 그래. 베트남에 이제 임원들이 있거든요. 간부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커피 사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에 다니는 거예요. 한 3, 4년 또 됐어요. 이제 지방에 다니는 게. 이제는 뭐 경찰 만나서 가라 그러면 뭐 이렇게 가복서 들고 오라고. 그죠? 뭐 그 선교가 그치겠습니까? 그치 없어요. 하다가
그만두면 또 후배가 이어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뭐 100% 마무리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아프니까 넓은 공간, 그때 저 조서 받았던 공간이 말라져요. 갔더니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아프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한국 가시면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불가능하진 않지만 복잡해요. 이거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 한국 갈게.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치료 다 받고 들어갈 때 특별 입국 허가서를 해줘서 베트남에 들어갔어요. 예. 네. 그 이번에도 또 아파요. 병원 가야 되는데 아들이 항공권을 보냈어요. 아버지 미국에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백신 두 번 맞고 이제 1월 10월 14일 날 한국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검사하고 이제 베트남 다시 들어가는데 제가 높은 공항하고 통화했어요. 나 또 치료받으러 가. 목사님 가세요. 들어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그럼 이제 특별 입고 허가서 해주면 제가 그거 갖고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경찰이지만 저한테 조서 받고 했지만 어려울 때 또 그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 사역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 프로젝트 그거를 이제 잘해서 이제 법인체를 만들고 학교가 법인체 위에 한국은 연세대학교 그러면 학교법인 연세학원 이화여자대학교 그러면 학교법인 이화학원 제가 근무했던 호서대학교도 학교법인 호서학원 그렇잖아요. 그건 물론 돈이 수십억 수백억 있어야 돼.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제가 이제 법인체를 만들어서 학교가 법인체에 딱 들어서서 이렇게 학교가 굴러가게 해놓으면 후배 선교사가 그걸 이어서 또 수익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학교가 이제 100년 되기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의외로 야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이제 그걸 잘해서 이제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제가 금년에 한국 나이로 70인데 제 생각은 몰라요. 한 5, 6년 더 하려고 그래요. 5, 6년 70대 중반까지 하고 이제 좋은 후배자에게 이임을 하고 이제 떠나서 미국에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